해서 학부모하고 그다음에 제가 선생님들 학부모 교육을 하자 했잖아요. 제가 서울시립초등 학부모는 업무 제가 정책자 학부모도 하고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.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, 요거는 무슨 무한 들어가시는 아이들이 게임 중도, 우울증, ADHD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되어 있어요. 두 번째는 선생님들을 아까 우리 애들이 낯선 행동을 할 때 낯선 행동을 하는 육과생이 뭐가 있다? 뭐가 있어요? 우울감이 있어요. 근데 이 우울감이 바로 뭐가 낮으면 비롯된다. 애들이 자존감이 엄마 지금 중학교 수준에서도 애들이 자꾸 사고치잖아요. 그럼 그 아이가 거의 90% 뭐가 낮아? 자존감이 낮아. 왜? 엄마가 자기 자녀의 강점을 제대로 못 봐. 키워주질 못해.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자녀가 아까 골프 선수 얘기하면 화내가지고 자녀의 강점을 누가 찾아줘야 돼? 물론 담임도 애쓰고 있구나. 누가 더 중요해? 엄마가 더 중요해. 영상 그 다음에 자녀가 소통 못해 잘. 이건 제가 2007년부터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. 학부모님들 소통법. 네. 아이에게 제대로 화내는 법, 칭찬 제대로 하는 법, 제가 영상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궁극적으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내용이 심오하지 않아요. 그냥 깔깔깔 웃으시다가 다 파워포인트까지 그대로 다 올려놨거든요.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아 이건 나도 학부모님들한테 내 얘기를 섞어서 할 수 있겠다. 이걸 준비하세요. 저작권 프리도 드립니다. 프리. 진짜로. 지나가다 맞으면 막걸리 한 잔 정도? 뭐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. 영상과 파워포인트 다 올려놨어요. 그리고 그 다음 거 더 중요한 거. 여기 공부 안 하는 애들 대표적인 거 뭐야? 게임 중독. 게임 중독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이 주소를 여러분들 주소를 해서 해당되는 학부모님들한테 보내드려요. 또 이거 우울증 자해하라고 하고 늘 물 어두운 표정인 아이들 아이들과 부모님께 보내요. 이 주소를 또 내요. ADHD ADHD가 한 반에 몇 명 정도? 김현수 원장님 따르면 전 세계 청소년의 6 내지 9%다. 그럼 한 반에 30명 잡으면 한 반에 몇 명? 2명 내지 3명이 있어.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가장 어려워하는 애들. 근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집중적으로 할 기회가 있습니다. 얘네들 다, 근데 요거 보셔도 많은 도움. 즉 영상 강의하는 거, 이 아이들은 도대체 왜 이러나, 이 아이들을 한 방에 조용히 시키는 방법 이렇게 좀 소개를 해봤어요. 자꾸 자야하는 애들.